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그 서포트 필링한 엄마 아빠가 서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비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 저 책 그 지금 어머니들이 제가 우리 반에 몇 명 애들한테는 어머니날 다시 태어나는 중년 그 책 선물 받으신 분은 다시 태어나는 중년 아 예. 생일 선물로 아 생일 선물로 예.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아직 그 지난주에 아 그렇군요. 네. 그 책이 대한민국 40대는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 책이에요. 폐경기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40대 엄마들 까칠하다 까칠해서 이 괜히 남편이 미워져요. 그리고 미워지는데 뭐까지 미워지냐면 밥 먹는데 쩝쩝거리는 것까지 미워져요.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정말 퇴로를 주지 않고 저를 공격을 하는데 어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죽도록 잘못을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상하다 했더니 이게 아 폐경기 10년 전부터 광범위하게 증후군이 나타나서 엄마들이 까칠해진다. 남편이 그 책을 읽더니 다 제 얘기네요. 아니 글쎄요 아마 네 그래요. 네. 아 맞아요. 네. 저희 둘이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몰라요. 여보 이거 지난번에 다닌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 책은 좀 전문적인 책이고요. 이 책을 번역하다가 아 이건 대중적인 책을 해야 되겠다 한 책이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라는 책이거든요. 어, 저는 저희 가족을 이혼해서 구원한 책입니다. 너무 정면으로 들이가니까 그래서 최고의 수험생 최고 보약은 엄마 아빠가 화목한 거. 그리고 일요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못해 자산이라도 등산을 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더 애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네,